오픈 강의를 잠깐 할 텐데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지도를 보면 그냥 우리가 뚝 잘라가지고 아랫부분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그죠? 이렇게 뚝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청도, 경북, 경남, 전남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죠? 지금 여기 건 뭐 여기 건 이렇게 왔는데 여기 뭐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온도의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 전국을 돌면서 왜 이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저 12달을 찍어냈냐면 12월 31일과 6월 30일, 9월 30일, 3월 31일.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사계절의 축으로 어느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누면 1월 15일 저온, 7월 15일 고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 둘은 정확하게 정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배웁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냐? 이제 12달 다 표시됐죠. 그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4월달에 준한 날씨, 그리고 10월달에 끝나버릴 거예요. 10월달에 말이나. 그러면 4월달에 시작해서 10월달로 끝나버리는 이 날씨는 우리나라 날씨와 네덜란드 날씨는 그거 달라요. 유럽에서 지금 넘어오는 게 제라프로그죠. 유럽에서 오는 농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 영농의 기초가 되는 양액 재배라든지 비료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돼가 전 세계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적이나 지리적이나 모든 게 조금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외국에서 들여온 상태, 문화 문물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축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온 이 저 그 뭐입니까? 양액 재배라든지 이런 비료의 기술들이 우리나라는 이 겨울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은 요게 돈이 돼. 요게 요놈이 그 요까 요딴 거 요것들은 하우스에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재배 작물들이 여기에 고온기를 지난 이쯤에 결실 돈이 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을 근거로 써야 된다. 우리는 계절의 축에 맞는 이식값을 개발해서 이걸 응용해야 된다. 그러면 겨울에 우리나라의 하우스의 이식값을 얼마나 줬냐? 고추 똑같은 겁니다. 2.7을 올려줬어요. 그럼 2.8이 2.9가 3.0이 되면 좋으나 나쁘다. 더 좋았을 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겨울에는 햇빛이 작아서 대사작용 잘하게 한다. 숨을 들숨 날숨 쉬면서 그 발을 들이겠죠. 뿌리에서 가져온 수분을 기공으로서 배출시켜야 되겠죠. 그럼 기간이 짧아요. 그럼 고농도로 먹어야 돼. 농도를 더 넣게. 그럼 얘네들이 네덜란드에서 기술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커버를 못 해요. 네덜란드에 똑같은 방식을 해가 네덜란드와 같이 파프리카 양을 따겠다. 그건 다 뻥이에요. 일조량이 넘고 온도 저온인데 어떻게 똑같이 딴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2.7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면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할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더 이상. 최고 위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3.7. 그럼 우리나라 책에 3.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왜? 왜 안 나오냐?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은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왜? 이 추운, 제일 추울 때 우리가 얼마 내려가죠? 중심도 얼마 내려갑니까? 온도? 약 20도 내려갑니까? 경북 몇 도 내려갑니까? 20도 내려갑니다. 20도야?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최고 25도까지 내려갈 건데 어떤 해운에 따라서는 경북에도 그 봉화 쪽이나 좀 추운 데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40도 거의 가까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편차가 얼마입니까? 60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게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은 사계절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를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농업의 강국이 될 수 있다. 박수 한번 치죠. 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왜? 자연환경이 이거만큼 돈을 들여서 하려 그러면 마이너스 20대 내리는데 돈 얼마 되겠습니까? 냉장고 큰 거 놔야 되겠죠? 돈 많이 들어요. 근데 하늘이 우리 그 지게다리 잘라낸 우리 덕에 마이너스 20도 만들어져요. 네덜란드에서 20도 만들어 가면 뒤지고 고생해. 그죠? 그래 우리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는 경쟁력도 있고 전 세계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이라든지 산업을 키워올려서 지금은 전 세계와 같아졌다. 평균함. 인건비라든지 물자 가격대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국에 힘을 길리려면 외국에서 들여와서 뻥튀기를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비록 쬐끔 가져와서 농사하면 이만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입니다. 비록의 원소 단위나 우리가 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 단위나 앞으로는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그 국물 짜가지고 사과 국물 짜가지고 단감 접 짜가지고 그 단백질 나온 거나 비료값이나 원소 단위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들은 부자재 싼 걸 해서 만들어서 상품한다면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다. 그죠? 비료의 가격보다는 우리가 채소의 가격이나 과실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황금화농법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수입 농산물을 방어해 주셔야 돼요. 우리 것이 좋으면 못 들어와요. 우리 것이 허술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것이. 그렇게 우리 것이 더 좋은 휴대폰 팔아먹죠. 예? 근데 알맹이 없어요. 휴대폰. 그죠? 미국 놈이나 더 똑똑한 놈 내놓겠습니까? 근데 농산물 아니에요. 우리가 품질 좋게 만들어서 수출하면 여행도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알맹이 만들었으면 되죠. 개발해서. 휴대폰 안에 그 고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 속에 사과 속에 맛과 품질만 향상시키면 우리는 전 세계화 할 수 있다. 거기는 그 속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맛있는 그 자체, 품질 좋은 그 자체, 생명 있는 그 자체, 원천만 만들면 돼요. 그러나 휴대폰 속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 못한 부분 우리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뺏겨요. 껍데기 만들어요.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익혀들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의 최강국으로 가자. 그 말은 충청도에
현강 기술을 가르쳐줘서 현강이 외국에 들어온 걸 막아내고 경북에 사과 기술을 잘 가르쳐서 이 사과가 수출돼서 돈 벌어오고 충청도에 현강 수입되는 걸 막아내고 전남에 양파 대파 잘 농사 지어서 고구마 농사 잘 지어서 돈 벌어와야 됩니다. 쌀 농사 잘 지어가지고 쌀 수출해야 됩니다. 경남에 전남에 이렇게 잘해야 되고 경남 역시 감농사 샤인마스케 그리고 채소류 파프리카 더 좋게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 벌어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잘해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세계 물자 분자 단위 원소 단위는 동일해 통일이 됐어요. 가격이 같습니다. 요소수 사태 요소 조금 일어난데 그거는 얼마 안 가서 평정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했다 그거는 한 시절의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우리가 할 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입맛을 더 끌어올리가 외국 거는 못 먹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더 품질 좋게 그래서 한국 거 먹고 나면 외국 거 와서 먹어도 맛이 없어 맛대로서 못 먹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픈 강의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